뭐 두 번 잘라도 되고 있어요. 뭐 살짝 쪄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주셔도 돼요. 3알 정도예요. 가지가 3개. 집간장은 티스푼으로 하나 반 정도 넣었고요. 속 양념이 고루 될 수 있도록 젓가락으로 쿡쿡 찔러보시면 돼요. 저희는 사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찢으시면 돼요. 지금 가지 누르시면 안 되어버리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지 무침을 해볼 거예요. 자, 1단계는 먼저 가지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자, 고고! 가지 꼭지는 따주셔야 돼요. 자, 이제 가지를 손질할 거예요. 반등분 내시고 가로로 두세 번 잘라주세요. 반 자르고 가로로 두세 번. 두께에 따라서 뭐 두 번 잘라도 되고 세 번 잘라도 되고. 손질된 가지는 찜기에 올려주세요. 물은 이렇게 조금 넣었어요. 살짝 쪄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주셔도 돼요. 찌는 동안 양념을 만들게요. 한 3알 정도예요. 가지가 3개에 거의 마늘 3알이에요. 쫑쫑 썬파, 소금, 집간장. 집간장은 티스푼으로 하나 반 정도 넣었고요. 소금은 반 숟가락. 고춧가루는 두 수저 들어가요. 들기름 한 숟가락. 깨소금 솔솔솔. 양념이 고루 될 수 있도록 살살살살 양념을 묻혀줘요. 양념이 작아 보여도 전혀 작지 않아요. 식감을 알고 싶으시면 젓가락으로 쿡쿡 찔러보시면 돼요. 저희는 사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2분 정도 삶았어요. 자, 이제 꺼낼게요. 자, 이제 한 김 나가면 손으로 이렇게 찢으시면 돼요. 지금 김을 좀 빼고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가지가 삶을 때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살포시 물기를 좀 짜주세요. 짜준 가지를 양념에 넣어줄게요. 가지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살살살살 털듯이 묻혀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짓눌러져 버리기 때문에 살살살 묻혀주셔야 돼요. 짜잔! 가지 무침 완성! 5분 안에 쉽고 맛있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밑반찬 만들기 끝!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